오토바이 뒷바퀴에 드릴비트를 설치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작성자 A씨는 스크린 골프를 치고 나왔는데 입구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며 사진을 게시했는데요. 공개된 사진 속 오토바이는 바퀴와 본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뾰족한 드릴이 장착돼 있습니다. 볼트캡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타공용 드릴비트를 끼운 것인데요. 드릴이 머플러보다 짧긴 했지만 본체를 조금만 기울여도 옆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찌를 수 있을 만큼의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바이크가 넘어져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며 보기에 흉하다고 무조건 까면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